안녕하세요, 니콜의 맘대로 쳐.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예, 오늘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거와 완전 달라요. 기대하세요. Let's hop right in. Have you ever thought about multiple birth? Do you know multiple birth? 예, 쌍둥이, 새쌍둥이까지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쌍둥이, 다섯 쌍둥이, 여섯, 일곱, 여덟, 몇 명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 이 주제에, 언제 메모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록에 보니까 이게 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또 재밌고 흥미롭네요. 저다 까먹었더라고요. 다시 공부했는데요. 아, 그러면 쌍둥이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거. How many multiple births can be available for human being? 인간이 가지고 한 엄마의 몸에서 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많은 쌍둥이는 몇 쌍둥일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흥미롭지요. 정말 많은 쌍둥이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 한번 풀어가세요. 자, 쉬어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첫째로 multiple births에 대해서 저렇게 배가 뚱뚱하면 이미 쌍둥이인가 뭐 새쌍둥이쯤은 예견하는데요. 쌍둥이에 대해서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한 two offspring, offspring이란 건 자식이에요. 자식을 말하는데요. 바로 twins라고 그러죠. 그럼 세 명은 뭐라고 하나요? three offspring은 triple에서 triple 하면 세 배의 이런 뜻이고 triplets 하면은 세 쌍둥이. 그다음 네 쌍둥이로부터 조금 예 quadruplets, quadruplets. 즉 우리 plets, let 하면 왜 개구리도 개구리 새 조그만 새끼들 froglets, owlets 해서 let 쓰잖아요. 요 사람도 let 써서 quadruplets, quadruplets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다섯 쌍둥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quintuplets, quintuplets. 저기 tuplets라는 뒤에가 몇 배의 몇 쌍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쌍으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quintuplets 하면 다섯 쌍둥이. 그럼 여섯 쌍둥이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sextuplets가 아니고 sextuplets. sextuplets. 특히 안 해요. sextuplet 할 것 같은데 sextuplets예요. 그다음 일곱 쌍둥이는 septuplets. septuplets. 예, 용어 흥미롭게 알아봤네요. 8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옥타퍼스까지 여덟 개 다리 octuplets. octuplets 흥미롭죠. 여덟 개면 그러니까 LET 써서 octuplets 씁니다. 그럼 더 있나요? 오, 9까지 nonetuplets. nonetuplets 용어가 있는 거 보면 아마도 상상하실 수 있겠죠? 뭔가 있다는 거죠. More and more. 더 있나요? 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쌍둥이에 대해서 요번에 좀 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란성, 일란성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저도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는 차이점 한번 볼게요. 일란성은 영어로 좀 뭐라고 할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Identical twins라고 해요. Identical twins. 이란성 쌍둥이는 fraternal twins. Fraternal twins라고 하는데 fraternal, sorry, fraternal twins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조금 학술적인 영어로 mono 하면 하나잖아요. 그래서 monozygotic, monozygotic, monozygotic. 그리고 이란성은 dizygotic, dizygotic.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어려운 건데 저거까지는 그냥 눈으로만 알아두셔도 되고요. Identical twins, fraternal twins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일란성이란 건 우리말에도 나오죠? 난자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란성은 난자가 두 개. 그래서 정자 하나에 난자 하나인 게 일란성이고요. 그게 수정돼서 수정란이 나중에 자라면서 분리된 게 일란성이죠. 그래서 일란성은 같은 것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거의 얼굴과 눈이 똑같이 얼굴 생김새와 모양이 똑같이 생기고 남녀 성별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란성은 두 개의 난자에 두 개의 정자가 들어와서 따로 한 거니까 일반 형제랑 다를 게 없죠. 좀 다르게 생겼죠. 예, 그래서 일란성은 짝수가 대부분이고요. 하나가 둘로 나눠지는 것이. 근데 이란성은요 홀수가 가능해요. 세 개의 정자가 세 개의 난자와 만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쉽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별은 이미 수정란이 분리되기 전에 이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성별도 같아요. 일란성은. 근데 이란성은 성별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아 요거 저 처음 알았네요. 일란성은 유전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일란성이 유전성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란성이 유전적 가능성이 많다고 하네요. 부모가 뭐 이모가 엄마 쪽에 쌍둥이가 있으면 이란성이 거의 유전적인 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일란성이 더 많다고 하네요. 이란성은 오늘 서양에서 더 많다고 해요. 두 배 정도. 그러니까 서양의 이란성은 주로 의료 기술로 인공수정 이런 거에서 많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기술이 더 먼저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더 많이 작용한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쌍둥이에 대해서 저도 정리하면서 처음 배웠네요. 어떠신가요? 흥미 있나요? 더 있습니다. 와, 그림 좀 보세요. 이미 쌍둥이를 낳는데 또 쌍둥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쌍둥이를 어떻게 배에서 위치하고 있나 제가 찾아봤더니요. 저기 태아 때 사진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렇게 새 쌍둥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게 그게 그림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우 신기해요. 저렇게 우리 두 애는 위로 있고 한 애는 밑으로 미리 나올 준비를 하는 건가요? 저렇게 돼 있네요.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아, 더 많은 다 쌍둥이가 그림이 있나 찾아봐도 없어요. 새 쌍둥이 저렇게 있는 것만 발견했습니다. 아우, 여러 대 아이들은 어떻게 서로 엉켜 있고 붙어 있을까요? 궁금하죠. 아, 그런 사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아, 이렇게 이제 멀티플 버스 아이들 봤는데요. 그림 좀 보세요. 사진인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 웃기다 그러면 생명의 신비까지 느끼기도 하면 더 웃음도 나와요, 저는. 와, 어쩜 저렇게 가능할까요? 여기 오른쪽에 일곱 쌍둥이 보세요. 이거 완전 발레단이네요. 저 위에 다섯 쌍둥이 그리고 밑에 여섯 쌍둥이들. 와, 귀엽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죠. 자, 그럼 트윈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트윈스 but different birth. 아,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있지요. 쌍둥인데 생년월일이 달라요? 오, 이런 거는 뭔가요? 저 영어로 쓰인 거는 different birthday인데요. 같은 날 태어날 수 있는 게 몇 초 몇 분 사이에 태어나는 게 쌍둥인데요. 저런 경우는 어떤가요? 연말에 바로 태어나고 12시쯤 11시쯤 태어나고 연초에 태어나는 경우 출생하는 경우 쌍둥이인데도 연소 출생이 다르잖아요. 나이가 틀린가요? 아, 그렇지만 이제 주민등록상에 일부러 이제 편의를 봐줘서 같은 해 같은 날로 태어난 거로 보통은 한다고 하는데요. 또 있죠. 아, 세 쌍둥이인 경우나 네 쌍둥이 이렇게 다둥이일 때는요. 먼저 조수가가 한 명이 나오고 그다음 해를 바꿔서 몇 달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한 뭐 10분 후에 이렇게 해를 바꿔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경우 있었다 그래요. 예, 세 쌍둥이인데 첫 애는 조수가로 미리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면 두 아이는 배에서 더 길러진 다음에 다른 연도에 나온 년 한 5개월 이후로 태어난 아이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쌍둥이지만 연도 수가 달라 나이가 틀려지는 거예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재밌네요.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아이리시 트윈스라고 하는데요. 아이리시 쪽에서는 1월에 엄마가 아이를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또 가져서 11월에나 12월에 다른 형제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연년생도 아니고 같은 해에 같은 나이인 거예요. 요런 거를 쌍둥이라고 또 부른다네요. 아이리시에서는. 실제로는 쌍둥이가 아닌데도요. 같은 나이이고 같은 연도니까요. 아, 흥미롭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예, 이렇게 쌍둥이, 어우, 저거 여섯 쌍둥이, 또 쌍둥이가 큰 쪽, 오른쪽은 컸는데, 여섯 쌍둥이가 컸는데, 남녀 혼성 비율도 있고요. 저 소파에 있는 거 보세요. 이름을 뭐 다 지워놨나요? 아, next. How many multiple births available? 인간이 얼마나 많이 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인데요. 참 흥미로운데 사진 보세요. 339 사진 나란히 있는 게 9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아이들 여자아이들 큰애들 10살 정도 됐다 그러는데요. 세보니까 계단까지 9명이에요. 그래서 9명이 가능하구나 애들 잘 컸구나 이랬는데요.
가장 the most common human being multiple birth is two baby twins인데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Multiple births of as many as 8 babies have been born alive. 8명까지는 살아서 살아났다고 해요. 태어나서. 근데 there have been a few sets of nonplates in which a few babies were born alive. 그러니까 9명까지도 살아서 태어나긴 했는데요. 실제로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죽고 살아나지는 오래 자라지는 못했다고 해요. 뒤에 이야기가 더 나오니까 한번 더 보시고요. 자, 12 children were conceived. 이, 자, conceive라는 동사가 임신을 하다, 아이를 갖다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9명, 11명, 10명, 12명, 15명까지 fetus, 태아가 인공수정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no instance of live birth. 근데 그 15명까지 가진 태아는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기사는 그래서 10명, 11명, 15명의 임신을 한 경우는 주로 인공수정이나 의학의 기술을 도움을 받았다 이거고요. 마지막 얘기 however가 바로 12명의 아이들은 naturally 인공이 아닌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성공은 못한 거죠. 나서 자라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2016년 기사인데요. Indianapolis 17 babies 라고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어머 저 사진 보고 너무 기겁을 하고 흥미롭고 웃었는데요. 아 그러고 본데 이렇게 2016년에 인디애나폴리스에 이 기사가 떴다고 해요. 근데 더 자세한 기사를 보니까 혹스 단어 아시나요? 날조된 기사라는 얘기예요. 조장에 꽝 찍혔죠. 이거 누가 편집 짜짓기로 한 기사라고 하네요. 이런 기사도 많고요. 자, 그래서 nonplates or 11 babies. 제가 또 찾아보니까 사진에 저 아이가 몇 명인가 세봤더니 11명이더라고요. 야, 11명까지 낳았구나 했더니요. For the record를 보셔야 돼요. The highest number of babies born, 태어난 가장 많은 숫자는요. nonplates, 9명이라고 해요. 9명인데 1971년에 호주에서 9명의 베이비가 태어났지만 but none of the babies lived more than 6 days. 6일을 넘기지 못했고요. 그리고 1999년에 또 말레이시아에서 11명의 아이가 나왔다. 우면이 11명의 출생을 했는데요. within 6 hours of birth. 태어난 지 6시간 만에 죽었다라는 슬픈 소식이 있네요. 그리고 late 2011에 2011년에 falsely예요 이거는. 저 옆에 기사인 것 같은데요. 11명이 나왔다는 기사가 인도에 있었는데요. 이것은 false,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해요. 이렇게 날조된 기사들도 많이 있고 요즘은 편집 기술이 뛰어나서 저렇게 날조 기사하기도 쉽네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살아서 생존하는 것은 9 babies 쌍둥이 나인은 낳는데 나인은 살았지 못하고 8 옥타플리츠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 살아있는 게. 예, 이렇고 제가 또 흥미로운 기사 여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넣었지만요. 그러면 어머니가 가장 많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몇 명일까요? 바로 러시아의 1700년대라고 하는데 러시아에 27번의 출산해서 69명의 낳은 게 가장 최다 기록이라고 해요. 이 69명의 아이는 한 명이 낳은 건데요. 여성이요. 16번의 두 쌍둥이, 7번의 세 쌍둥이, 4번의 네 쌍둥이를 낳았다고 해요. 아, 그럼 가능하겠죠. 와, 이 27번의 출산을 인생에 있어서 출산만 하다가 삶이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와, 저기 저 사진에 보이는 아이들 보세요. 여기 왼쪽은 5명인데 귀엽죠? 그리고 오른쪽 3명의 쌍둥이지만 그 티셔츠에 I was planned. I was not. Neither.
이러고 써있네요. 정말 귀엽네요. 우리 지금 출산율이 지금 폭감하고 있는데요. 정말 폭감이죠. 이번에는 한 평균 출생률이 한 명도 안 되는 0. 몇으로 올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급격한 출생률이 너무 걱정이 되고 우리나라 그렇게 많던 저만 해도 7명이에요. 형제가 막내인데요. 아 그런 시절은 오지 않겠지만 최대한 많이 낳고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나라도 부강해지길 바랍니다. That's all for today. 구독해주세요. Bye.